폭넓게 더 해드릴까요? 네. 개각을 하려고 했는데요. 진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 만났는 모양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한대요. 이 정권 하에서는 장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큰일 났네, 불문율이. 전계환 평론가가 한 보수 인사를 통해 전해들은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한 폭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1년이 넘은 윤석열 정권의 개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개각이라 함은 그동안 일했던 장관들과 대통령실 비서라인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각을 준비 중인 윤석열 정권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다는데요. 도대체 뭐가 끝났다는 말일까요? 심지어 미국과 일본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면서 걱정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진짜 이 정권을 걱정하고 있는 한 보수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 왜 안타깝는 진짜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비판받아도 되지 하니까 그게 아니고 뜯어먹을 놈들만 옆에 막 우글우글 한 게 아니고요. 아. 모든 사회 제 세력이 대통령을 어떻게 이용하고 왜냐면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내가 빼먹을 거. 그 언론사도 지금 저 Y10 인수하겠다고요. 온갖 로비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언론사별로 네. 저거 처먹겠다고. 자산운용사도 이제 뛰어들었대요. 저 언론 한 개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뜯어먹고 있죠. 건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물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아 이거 보니까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야 빼먹을 때 빼먹어라.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렇지. 아니 지금 이게 정권의 정당성이나 집권의 기반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또는 다수의 동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권력의 기반 자체가 국민들의 동의를 못 얻고 있는데 네. 권한은 가지고 있어. 이럴 때 이익 집단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거예요. 빼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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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달아 줄다고 다 빼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리한 개 찾아가면 끝이지. 이 정권은 괜히 가까이 해봐야 될 게 없다. 올 폭난 게 더 해드릴까요? 네. 개각을 하려고 했는데요. 진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 만났는 모양이에요. 아무도 안 한대요. 이 정권 하에서는 장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큰일 났네. 불문율이 역사의 죄인으로 동료 기록에 이게 오래 가면 모르는데 좀 있으면 이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역대 정권에서 그래도 이 정권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정권을 좀 살려보자. 아니, 해보자. 그리고 보수가 정권을 잡았는데 나는 약간 공동체 의식, 애국주의 그다음에 정권의 이 집권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컨센서스 같은 건 있잖아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과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익 집단의 연합이 돼서 이 이익 집단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이걸 극대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걸로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 지금 총리와 뭐 장관 이런 사람들만 살판 났네요. 지금 뭐 일 안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교에서도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이 얼마나 정보가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본과 미국도 그럼 이 정부가 오래가지 못할 거를 눈치를 챈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싹 뺏겨먹고. 이건 처음부터 눈치를 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빼먹고 다 빼먹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안 빼먹은 것도 없어요. 일본에서 이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일본 정가에서 야, 윤석열 정부에 너무 그렇게 막 뺏겨먹으면 안 된다. 좀 적당히 뺏겨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이 정부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정부가 오래 가야 우리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너무 다 뺏겨먹으면 국민적 여론 안 좋으면 만약에 탄핵되면 안 된다. 그건 작년 네. 가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기시다가 못 견디는 거야. 왜냐면 기시다가 그 당시에 급한가? 지지율이 낮았거든. 자기 뭔가 올려가지고 뭔가 해야 되거든. 그런데 자기가 그 나중을 생각해가지고 윤석열 좀 봐주면서 천천히 가잖아? 그러면 또 얘가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얘가 똑똑해질 수 있어. 이러면서 또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이제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